네, 안녕하십니까. TBS 2018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 진행을 맡은 TBS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네, 2018학년도 올해 수시 모집 비율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전체 모집 인원의 73.7%를 선발합니다. 그야말로 수시 시대, 학종 시대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년 수시 모집 선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9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원서 접수 준비 때문에 여름방을 아주 바쁘게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TBS에서는요, 우리 수험생들이 수시 전략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 입시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2018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수시 지원을 앞두고요, 최고의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이신 이치우 선생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2018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한 자세한 강의 함께 들어볼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상교육에서 대학 입시하고 평가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치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장마가 계속되더니만 또 무더위가 또 이어지고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다들 강건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얼굴은 많이 어두우세요, 표정은. 네, 꼭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아요. 입시를 앞두고 특히 이제 수시가 거의 지원을 앞두고 많이 이제 뜨거워지는 상황인데요. 준비를 해오신 뭐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좀 덜 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수시가 사실은 1학년 때부터의 준비인데 조금 소홀하거나 아니면 몰랐던 분들은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아, 이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많이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학교 몇 군데도 7월 달에 이제 한 서너 군데 정도 설명회도 다니고 또 우리 여기 지역입니다. 구로 강서 쪽에 있는 3학년 부장 선생님 만나서 또 말씀 나누고도 하니까 여전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3학년 부장 선생님 지금 뭐 15년 차이신데 해마다 힘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가장 이제 힘든 게 수시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매년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엇비슷한데 과거에 어떤 학교에서 보냈던 그런 결과들도 있고 여러 기관들에서 보내오는 뭐 자료들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와서는 공교육이죠. 교육청이나 아니면 대교육 쪽에서도 많은 자료들을 내놓고 이렇게 진학 지도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수시는 잘 아시지만 이제 그 점수를 놓고 이 정도 점수면 확실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논하기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만 가지고 전형하는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뭐 수능 최장력 기준만 있다고 하더라도 6월, 9월이나 수능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던 녀석이 실제 수능에서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오면서 최저 기준을 못 갖출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직 수능 시험은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도 웬만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소위 말하는 6논술을 넣었는데 얘가 논술 선생님이 그렇게 괜찮다고 잘한다고 한 그 결과가 뭐예요? 세상에 최저도 갖췄는데 불러주진 않고 예비번호도 안 나오고 이제 이런 결과들이 지금 우리가 고민하면서 9월 뭐 11일, 15일 사이에 원서 접수를 넣었지만 실제 결과는 12월 달 가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원서 놓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결과가 나타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또 되게 많고 그게 이제 수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나 우리 당사자인 학생이나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뭐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여러 설명회나 또는 상담에서 뭔가를 좀 찾아가시면서 좀 압축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그래도 이제 뭐 최대 6번의 지원이잖아요. 이 지원의 기회가 나로서는 아니면 우리 아이로서는 뭐 최대한 어떤 최선의 고민을 통해서 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값진 시간들을 뭐 한 달 보름 정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사실은 학생부도 이렇게 열어서 놓고 보면 우리 아이가 논 것만 아니고 또 학교에서도 그냥 대학을 보내려고 하지 않은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가 또 있고요. 쓰려고 하면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놓은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우리 아이가 뭘 할 수 있을지를 또 선택하고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도 그런 말씀드린 어떤 취지에서 같이 한번 시간 반, 한 90분 정도 될 텐데요. 같이 한번 생각하고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아,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네. 끝날 때쯤에는 또 뭐 좀 미소를 머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수시는 좀 낫습니다. 정말 낫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그 6개월 정도 뒤면 이제 11월 달이나 또는 이제 12월쯤에 이제 여기서 정시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때는 제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원서를 내야 되고 모든 게 다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좀 여유를 가지시고 뭔가 좀 설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자료 받으셨죠? 이런 책을 하나 받으셨을 텐데요. 제가 그 책자를 자료 원고를 넘겨드리면서 이렇게 활자가 가독성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드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자료 편집하면서 아마 조금 더 잘 보기 힘들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눈이 좀 아프시더라도 좀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 안에 있는 자료는 나중에 좀 설명만 따로 드리고요. 좀 준비된 중요한 내용들을 앞에 프리젠테이션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네,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우세요? 추우세요? 네, 덥거나 춥거나 하신 말씀은 하시고요. 또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또 2부 토크쇼가 있어서 아마 그때 또 많은 질문에 또 좋은 답변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정신을 가다듬으시고 90분 동안 정신줄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 뭐 한 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대학 입시 하나의 길보다는 좀 넓은 길을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소망으로 좀 제목을 좀 달아봤고요. 네. 지금 차례는 보면 이제 평가원 6월 모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6월 모평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평가원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먼저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대입 제도의 분석이라든지 전망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입 전형에 이제 수시 정시기가 있습니다. 수시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요. 수시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정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까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잠깐 또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가지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는 최근에 보면요. 대학 합격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취업까지도 많이 관심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하죠.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끝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 학과 취직은 잘 되죠? 앞으로 유망하죠?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상담이 성에 차지 않으시면 근데요 이것 빼고 유망한 학과는 또 어떤 게 있나요? 또 유망한 대학은 어느 대학이 있나요? 이렇게 또 묻고 가시죠. 그래서 취업이 뭐 사회적으로는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볼 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 모집이 그야말로 우리 그 시작하면서 조윤아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확대되어 있고 커요. 누구나 뭐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수시가 지금 확장되면서 학생부가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서류만 잘 갖추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생부를 기본적으로 잘 갖춰놓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서류조차도 제대로 지금 꾸미기가 힘든다 뭐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학생부의 비교관은 지금 뭐 지역별로나 아니면은 학생 개인별로나 보면 조금 많이 비슷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비교가의 어떤 개인의 경쟁력은 뭐 상당히 좀 이전보다는 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와서는 비교과하고 비슷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뭐 비슷한 상황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다시 내신으로 그러니까 내신이 기본적으로 웬만큼 더 갖춰져야 되는 아니면 내신이 서로 비교해서는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많이 바뀌어져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시 합격성 가능성 예측이 혼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작년에도요 제가 여기서 정시 최종 지원 전략 설명회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자료나 입시의 배치 자료들을 보니까 실제 결과하고는 상당수 차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결과가 사실은 좀 많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또 좀 여유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보니까 이 정시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가 좀 사실은 고민거리긴 했었고요. 금년도에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잘 아시지만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죠? 그렇게 우리 시험 보고 있고 그죠? 근데 중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놀라운 어떤 정시 모집의 변화를 지난해하고는 전혀 다른 변화 결과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중간에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정시 모집에 어느 정도 어디를 갈 수 있을지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수시 모집에 원서를 쓰는 그런 학생들도 사실은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정시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하고는 또 다른 판단이 좀 필요하고 더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가 또 다른 숙제로 남아있다는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영어 절대평가가 있고요. 이 절대평가는 뭐 좀 더 처음부터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금년에 아주 가장 큰 전체 수시나 정시를 통틀어서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원 시험에 관련돼서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두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게 졸업생이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근데 졸업생이 포함되니까 3월, 4월 달에 재학생만 시험 받거나 2학년 때까지 잘했던 학생이 성적이 좀 안 나고 100분위가 떨어지거나 등급이 의외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를 빼고요. 졸업생 때문에 대부분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졸업생이나 아니면 재학생이나 고1, 2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평가원의 학력평가나 또는 뭐 사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생이 일부 들어와서 시험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는 실력이 많이 낮게 되는 꼴입니다.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교육청 시험이나 재학생들만 보는 시험에서 성적이 조금만 과대 포장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원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졸업생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또 하나는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뭐 이거 짚고 갈까요? 희망대학이냐, 목표대학이냐. 물론 이제 9월 모평되면 더 하겠죠. 이제 희망보다는 정시 어디를 갈 수 있을지를 좀 목표대학 쪽으로 좀 더 접근해서 압축해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남은 시간 동안에 공부의 어떤 계획 설계와 공부 방법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실은 6월 모평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9월 모평도 시험을 치를 텐데 앞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에, 특히 수능 공부에 방향을 계획을 하고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게 가장 큰 겁니다.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6월 모평이 중요하니까 성적만 가지고 점수가 잘 나왔니 못 나왔니 어느 정도 갖췄니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저희가 9월 달에는 만날 수 없으니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9월 모평에 예를 들어서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이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뭐 절대평가니까 1등급 나왔잖아요. 탐구 하나에 1등급 딱 나오고 그러면 탐구 두 개가 아니라 탐구 하나만 넣고 네 개 영역이 모두 1등급이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9월 이후에 10월, 11월 공부를 수능 공부를 제대로 마무리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 좋은데 수능 시험 보면 하나가 2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사를 못 채우거나 합삼을 못 채워서 세 개 합삼이나 또는 4개 합삼, 쉽게 얘기하면 3개 1등, 모두 1등급, 4개 모두 1등급이죠. 이걸 못 채워서 의대 떨어지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9월 모평 때도 사실은 점수보다는 등급보다는 앞으로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봤던 시험이 이제 실제 수능을 안 봤잖아요. 평가원 모의평가 보고 뭐 사전시험 볼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안 보죠. 교육청 학력평가 시험 이렇게 보는데 금년에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 예전에는 총점 성적 국수 영탐 이렇게 가지고 정시 모집에 어디를 갈 수 있을지를 6월 모평 보고 재고 9월 모평 보고 재고 뭐 학력평가 보고 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사탐이나 과탐이 좀 정리가 안 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뭐 의외로 금년에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좀 일찍 시작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나 또는 이제 수시에 지원을 앞두고 상담할 때도 탐구는 그 뒤에 한 두 달, 석 달, 3개월에 하면 되니까 대부분 여기서 이제 국수영으로 많이 가늠을 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그죠? 지금은 영어가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절대평가의 영어가 등급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이 등급으로 사실은 지금 정시 모집에 어디를 가늠할 수 있을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탐구 아직 과목도 제대로 두 과목 정리도 못했고 한 과목은 정해졌는데 두 과목이 정리가 안 됐으니 그 점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탐구를 빼고 국어 수학만 놓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영어를 자칫 1등급이니까 뭐 영어가 옛날 영어처럼 만점처럼 모든 걸 다 뒷받침할 수 있으니까 영어로 변별력이 되니까 뭐 이 정도 대학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가늠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의 변별력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탐구의 중요성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쯤은 탐구를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중 결정하시고 많은 시간을 작년보다는 이전보다는 할애하시고 공부하는 게 더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요. 수능 응시자인데 금년에 수능 응시자는 저희가 대략 예상하기로는 한 53만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6월 모평에서 받았던 아이들의 성적을 보니까 인원을 보니까 응시자로 보니까요. 대략 이제 6월 모평에서 재학생이 45만 명 정도가 됐고요. 졸업생이 6만 7천인데 지난해하고 비교해보니까 재학생 수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실제 수능이 55만 명이었는데 한 2만 명 정도가 빠진 5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2만 명이나 빠지는군. 그러면 정시 모집에서도 내가 상당히 기회가 많겠군. 그렇지 않죠. 저 2만 명이 위에서만 2만 등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전체 분포에서 골고루 빠지는 거고요. 특히 이제 아래쪽에도 많이 빠진다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2만 명이 주는 게 정시 모집에서 훨씬 작년보다는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6월 모평 이후에 수학을 가형에서 나형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과는 아닌데 자연계열 대학을 가고 싶은데요. 내가 자연계 수험생이에요. 근데 수학을 가형을 보지 않고 나형을 봅니다. 여전히 과학탐구는 보고요. 지난해 보니까 이제 이런 학생들이 꽤 많았던 거죠. 6월 모평 때 20만 명 정도가 가형을 봤었는데 11월 실제에서는 18만 정도로 줄었죠. 네, 많이 줄었는데 이때 6월에 과탐은 24만이었고 실제 수능에서도 24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실제 수능에서는 24만에서 1만 8천 명이니까 6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가형을 보지 않고 자연계열인데 과탐을 보고 가형을 보지 않고 나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원들이 6월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나형을 보면 등급이 올라가긴 하는데요. 반대로 가형을 보면 등급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낮아지죠. 그래서 거꾸로 보면 100분위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실제 수능에서 자연계열 가형 같은 경우는 등급이 좀 낮아도 됩니다. 100분위가 좀 낮아도 되고요. 반대로 나형을 보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등급이 좀 더 높아야 됩니다. 그죠? 백분위가 좀 더 높아야 되는 겁니다. 왜? 훨씬 더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자연계열 가형을 보다가 나형으로 온 친구들이 물론 인문계 나형 보는 친구들보다 좀 못한 아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높아져야 된다. 거꾸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 이 상황들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요. 6월 모의평가 보고 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수능 공부하라며 영역별로 열심히 할게 좋아요. 수능 공부하니까 점수가 얼마나 오르느냐. 6월 달에 받았던 점수보다 영역별로 한 두 문항, 세 문항 정도씩 더 받는 거죠. 4점, 6점씩 이렇게 높아져요. 점수대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자, 그런데 이 점수를 다 모아요. 6점, 6점, 6점 모으니까 3, 6은 18점이죠. 그죠? 적은 점수 아닙니다. 18점이나 20점 정도 점수면은 대학의 서열을 막 바꿀 수 있는 정도로 정시 모집에서 높은 점수가 되는 거죠. 이건 작년 상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대부분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공부하는 시간들이 더 있기 때문에 특히 재학생 경우에. 근데 요지는 뭐냐면 영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점수가 올라가는 대로 여전히 표준 점수도 올라가고 백분위도 올라가죠. 영어. 근데 영어는 내가 6월 모평 때 80점을 받았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85점을 받았네요. 6월 모평 때도 2등급. 열심히 공부해서 실제 수능에서도 2등급입니다. 등급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영어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입니다. 그죠? 영어는 중요한 게 지금 상황에서 등급을 또 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유지해야 되느냐 이거 관건인 거죠. 물론 90점이나 뭐 92점에서 간다간다 하면 이걸 유지하기 힘드니까 좀 더 이제 그 신뢰를 기울여야 되고 특히 88점이나 87점 뭐 89점 이런 때에 있는 점수들은 또 조금만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추면 이제 90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80점 초반에 있는 학생이
그 정도로 점수가 나오는데 이제 90점을 넘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좀 달라진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요. 6월 모평 보고 나서 저희가 좀 주의를 줘야 될 게 보니까 국어가 변별력이 상당해요. 그래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뒤로 국어에 대한 변별력들을 조금 더 강화되니까 이 지점에 조금 더 염두에 두고 국어 공부를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많이 해나가야 되겠다 좀 볼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등급컷이 2점 정도로 낮았고요. 3월 학평이 대부분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보다도 등급이 4점 정도나 1등급에서 낮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하고 가형하고 나형인데요. 수학 가형은 여전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어지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수학 나형은 그래도 지난해 수능하고 엇비슷한 등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국어도 중요하지만 수학 가형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과탐, 국어 뭐 이런 순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영어의 변별력은 조금 상대적으로 학생들에 따라서는 또는 다르게 조금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변별력은 지난해 수능하고 거의 엇비슷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 등급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판단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6월 모평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국수탐 표준 점수가 경영학부입니다. 좀 높은 상위권에 있는 대학이긴 한데 경영학과를 가려고 하니까 표준 점수가 대략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을 다 합해서 410점대 정도 되죠. 갈라집니다. 그죠? 100분위도 물론 이렇게 세 개. 탐구는 100분위 평균 내고 하니까 300이 만점이잖아요. 자,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 대략 290점대 돼요. 영어는 다 1등급이에요. 갈라지지 않죠.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지금 현재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정시 모집에 어디를 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가늠하는 최대한 잘 보는 길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대학마다 반영하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달라요. 예를 들면 여기는 국어는 고대는 35.7이네요. 34.4, 뭐 30% 반영하죠. 수학은 35.7, 서강대는 47%나 반영해요. 수학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영어는 그냥 점수화하지 않고 가산점만 나중에 하고 탐구는 18.7이죠. 여기는 탐구가 28.6이나 반영을 하는데, 그죠? 여기도 26.7이나 되고, 여기는 16.7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탐구의 변별이 지난해보다는 어떤 대학은 정말 높게 반영이 많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변별이 상당히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대학에서 반영할 때 영어는 어떻게 되느냐? 고려대는 다 국수탐 점수 내놓고, 1등급이면 만점이니까 점수를 안 빼고, 2등급에 마이너스 1점이죠.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등급 때 마이너스 0.5점 주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는 점수 주고 난 다음에 영어 점수에 따라서 영어가 1등급이면 100점 그대로 주고 그 다음에 1점 빠진 점수를 주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준다는 거죠. 어떤 대학들은 국어, 수학, 탐구 총점 내놓고 감점해야 되고 또 어떤 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다 이렇게 합산하는데 영어를 등급만 나오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만 나오니까 등급 환산 점수를 주고 다시 반영 비율을 계산해서 총점을 매긴다는 거죠. 되게 어렵죠? 그죠? 자,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가늠을 하더라도 저런 계산을 통해서 점수를 뽑았어요. 어떻게 뽑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식으로 계산을 해서 2018에 450.54 뭐 이런 친구가 나오고 460.7.5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점수들도 저렇게 해봐야만이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를 알지 비교의 대상이 없으면 내 점수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거죠. 그죠?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시 모집에 국수탐으로 대략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만 가늠을 하고요. 영어는 뭐 등급이 1등급이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2등급이면 어떻게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하위 등급에서는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는 그 정도만 염두에 두셔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9월 달에는 원점수만 가지고 조금 집계를 해보시면서 다르게 이제 수능이 뭐 한 두어 달 남았으니까요.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하셔야 되고 6월 모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정도로만 보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만 봐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난해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해 영어를 포함해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표준 점수로 수능에서 520점을 받은 학생이 있고 520점을 받은 학생 A, B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두 학생을 보면 국어, 수학, 탐구, 영어 점수가 다 다를 거잖아요. 영어 점수에서 한 녀석은 만점을 받고요. A는 B는 82점을 받았습니다. 이 두 점수 차가 상당하죠. 18점이라 점수 차이가 났습니다. 그죠?
근데 작년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작년 연대 반영 비율인데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A학생은 488.24, B학생은 483.94 나와서 A학생이 4.3 유리합니다. 반영 비율까지, 점수까지 계산되면. 근데 금년식으로 계산되면 A학생의 경우에는 만점이죠. 영어가 만점이지만 1등급이잖아요. 야, 테이블 보니까 100점이에요. 그죠? 근데 B학생은 보니까 몇 점이에요? 82점. 몇 등급? 2등급. 2등급이니까 이 테이블 보니까 95점이에요. 계산되니까 B학생이 467, A학생이 450이잖아요. 16.98점. 약 17점 정도. 누가 더 유리해요? B가 더 유리합니다. 역전된 거예요. 작년하고 달라진 거죠. 영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과연 몇 등급까지 낮춰도 되느냐? 똑같은 상황이면 4등급 75점까지 낮춰도 B학생이 더 유리합니다. 4등급이면 몇 점이에요? 영어가? 91등급이죠? 82등급이죠? 73등급이죠? 60입니다. 60. 그래도 이긴다는 겁니다. 뭐로? 국어, 수학, 탐구로.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잴 거냐? 지금 와서는 제가 볼 때는 재는 것은 사실상 조금 불가능하고요. 요것도 사실은 극단이긴 하죠. 이런 상황에서 영어를 100점 받고 82점 받는 친구들은 영어를 아주 못하는 상황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고, 대신에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 드릴 것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달라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가지 마시고 국어, 수학, 탐구를 보시고 대학에 따라서는 영어의 반영 비중이 높으냐 아니냐를 좀 염두에 두시고 보는 게 현명한 겁니다. 제가 볼 땐 6월 모평에서 그거 하나만 놓고 나머지 남아있는 지금 7월달 이후에 그러면 수능 공부를 계속 해나갈 요량이면 어떤 영역에 어떤 비중으로 둬야 되느냐를 스스로 결정하고 시간 아래를 해나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 등급에 관련돼서는 뭐 다 아시니까 좀 생략을 하고요. 수시나 정시나 간에 최장력 기준 반영하는 거나 또는 뭐 실제 비율 반영하는 거는 여전히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등급 인플레이션 현상이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2018 전형 계획할 때 대학들은 전부가 다 영어 최장력 기준을 전부 다 영어가 등급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등급이 잘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여 등급을 많이 좀 높게 책정을 해서 정시 모집에 수시 모집에 수능 최장력 기준을 좀 높이고요. 정시 모집에서도 영어의 반영 비율을 많이 낮췄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작년에 영어 1등급이 94점이었거든요. 금년도 영어 수능에서 영어가 똑같은 작년 난이도로 나온다면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잖아요. 그죠? 절대 평가니까. 보시면 작년에 4.42%, 4%까지가 1등급이니까 94점으로 4.42%였는데 90점으로 7.82%가 되는 거죠. 3.4%나 더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5.79, 6.5, 5.0 해가지고 4등급까지가 많아지고요.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등급을 나눴기 비율을 나눴기 때문에 아래로 5, 6, 7, 8, 9로 가면서는 인원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등급에 어떻게 속해 있는지가 사실은 이 원점수 기준으로 봐서 좀 누적 관리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영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목표하는 대학이라든지 어느 정도 영어를 더 높여야 될지 낮춰야 될지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영어 성적으로 조금 판단하시면서 한 등급 정도 더 올리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대로요. 등급을 환산 점수로 그냥 비율을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 탐구 총점을 만들어 놓고, 정시 얘기입니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등급별로 점수를 감점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영어의 등급 간 반영 비중이, 점수가 크게 나타나는 대학들도 있고요. 좀 적게 나타나는 대학들도 있고, 인문계열의 경우에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조금 좁고요. 좀 넓고요.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좀 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영어의 변별을 좀 등급 간을 크게 두고 자연계열은 좀 적게 둔다. 그러니까 인문 자연으로 등급 점수가 나눠져 있는 경우는 인문은 좀 크게 자연은 좀 적게 좁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금년에 또 한 가지 이슈는 이제 의대 정원이 많아집니다. 의대 정원이 왜 많아지냐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의전에서 의대로 전환을 하고요. 뭐 학습사 통합형에 또 의대로 전환하면서 의대 정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보다도 200명 정도 가까이 많아지고 내년에 또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의대 인원이 많아진다고 말씀드리니까
어느 학교 설명회 왔더니까 고2 학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2년만 기다리면 되네요. 재수하면 의대 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다음에는 또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의대가 많아지긴 하는데요. 사실은 많아지면서 정시보다는 수시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수시는 대부분 다 가는 형국이라서 만만치 않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의치 한까지 다 합해서 보면 2017에 비해서 2018에 많이 많아졌죠. 3,920명까지 뽑는데 수시 정시 비율을 놓고 보면 예전에는 수시 정시가 거의 엇비슷하거나 정시가 더 많았었는데 지금은 수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으로 갈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게 의대는 특히 재수 삼수할수록 많이 불리하죠. 그래서 의대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현역 때 가야 되는데 정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뭐 재수 삼수하면은 기다림이 오겠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해 연도에 많이 갈 수 있는데 금년에도 의대 정원은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팁은 대학 입시 변화 중에서 소프트웨어학과가 상당히 인기가 많고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육성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니 아니면 AI니 이래서 미래 사회에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상당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대학에서 많이 육성을 하고 이건 이제 취업과도 연계시켜보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을 좀 염두에 두면 좋겠고요. 2017학년대도 보시는 대학처럼 많이 좀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년별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죠. 근데 이건 지금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요 밑에 이제 학년도를 보시면 2020 학년도죠. 현재 지금 작년 통계치니까요. 고1, 그다음에 현재 중3 요렇게 두 개 학년도인데 문제는 요때 인원이 학생 수가 급감 6만 명, 6만 명씩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한 12만 명이 줄어드니까 대학에서도 구조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요때 맞춰서 정원을 확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학에 가는 2018학년도부터도 대학을 좀 정원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3,500명, 4,000명이 좀 못 되는 인원들을 정시 모집, 정시나 수시나 할 것 없이 산재 대학에서도 지금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대학 가는 그 시점에서 좀 인원을 맞추겠다. 학생 수랑 대학 정원이랑 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표는 좀 많이 보셨죠, 그죠? 그래서 대학에서 수시 모집에 어떤 전형 유형들 또 정시 모집에 어떤 전형 유형을 두느냐를 놓고 설계를 할 때 이 틀에 맞춰서 해라고 그러는데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또 뭐 그전이나.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또 바뀌지 않은 게 수시가 6번이고 정시가 3번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시보다 수시가 한 2배 이상 많잖아요. 그죠? 2배 정도 많잖아요. 근데 실제 뽑는 모집 인원을 보면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뭐 74대 26이니까 정시 3번 기회보다는 수시 6번 기회가 좀 적은 거죠. 왜냐하면 수시에서 더 많이 뽑으니까 수시에서 이 비율대로 보면 이게 2대 1인데 이거보다 수시가 더 많이 뽑으니까 수시는 지원 기회를 한 7번이나 8번 정도 줘야 됩니다. 인원 비례로 본다면. 물론 뭐 전체 전국 규모로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는 자꾸 많아지는데 지원 기회는 6번이다 이렇게 좀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수시하고 정시가 74대 26 정도로 금년에도 똑같고요. 전체 대학 구조 조정으로 전체 모집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3,400명이나 지난해보다 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국 규모로 보면 74대 26이잖아요. 주요 15개도 서울에 있는 겁니다. 71% 수시가 더 적어요. 주요 11개 대학 정도로 오니까 73%로 전국이랑 엇비슷하죠. 스카이는 79입니다. 수시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지원 기회는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어나진 않고 뭐 계속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수시 지원 기회를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주요 대학으로 갈수록 수시 모집 비중이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핵심적인 건데요. 그러면 수시나 정시나 다 통틀어 놓고 전국에서 보니까 40% 규모로 가장 많이 뽑는 게 학생부 교과예요.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 24%죠. 그 다음에 정시는 26%. 그러니까 교과, 정시, 수능, 학생부 종합 이런 순인데 수도권에 있는 15개 대학입니다. 뭐 건동, 홍숙 이런 정도까지 주요 대학이 얽히는 대학 보면 넘버원이 학생부 종합입니다. 43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정시 29인데 학생부 교과가 그 많던 교과가 다 어디 가고 지금 논술 14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요런 정도 대학에 딱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려면 첫 번째가 종합, 두 번째가 논술이에요. 그 다음에 수능은 당연히 정시를 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압축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종합 논술 정식 이런 식으로 압축된다. 이렇게 좀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팁은 밑에 좀 중하위권에 있는 뭐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요 대학 중에서 건동홍숙이나 외대나 시립대나 이걸 수시에 생각하고 지원을 하시면서 만만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좀 다른 거는 상위권에 있는 대학은 7대 3, 8대 2 정도로 수시 비중이 많잖아요. 근데 대학 수준이 조금 더 낮아지면 6대 4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규모보다 수시가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대학 수준을 조금 낮춰보지 뭐 이렇게 해서 낮췄는데 실제로 뽑는 모집 규모나 모집 인원 비중을 보면 어때요? 일반 비중보다 훨씬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모집에서 뽑는 비중이 오히려 더 낮아진, 적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수시 모집에 관련되는 특징은 좀 말씀드렸죠.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가운데서 수시 모집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요. 학종이 많아지고 논술 시행 대학 수는 한 개 대학 늘었는데 고려대가 논술을 폐지하면서 논술 모집 인원은 많이 줄고 영어 절대 평가가 좀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는 언제 하느냐? 9월 11일에서 15일인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9월 12일에서 20일까지 좀 기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상담할 시간들도 좀 많고 고민의 여지라든지 뭐 압축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9월 11일, 15일에서 원서 접수하고 뭐 서류 놓고 이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쭉 가시면 합격자 발표가 12월 15일까지니까 서류라든지 아니면 뭐 최저기준 이런 거 상관없이 교과만 가지고 하게 되면 합격자 발표를 좀 일찍 할 수 있습니다만 대학별로 전체적인 다 수시가 끝나려면 12월 28일까지 가야 되니까 상당히 긴 시간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저희는 뭐 면접도 봐야 되고요. 또 서류는 물론 자소서도 내야 되고 논술도 일부 보는 데도 있고요. 수능시험도 치러야 되고 또 면접 보러 오라 그러면 면접도 보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시는 중요한 게 원서 넣고 시작인 거예요. 그죠? 원서 놓고 시작인데 어떻게 좀 많은 전형들을 내 시간을 안배를 잘해서 해결할 것인가가 되게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부 종합이 금년에도 여전히 또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대학별로 보면 주요 대학, 상위권 대학에서부터 학종이 정말 크게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늘어난 게 보면 여기 한 7개 정도 대학 되는 데서 늘어난 게 거의 이제 보면 2,500명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2,500명은 한 개 대학이 요 7개 대학 중에서 한 개 대학이 또 하나 생긴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들 수시로 뽑는 인원 중에 많은 것을 학종으로 뽑으면서 학종에 대학이 또 하나 생겼다 뭐 이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지 이런 걸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한데요. 제가 중요한 건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료 중에서 좀 접어놓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보셔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어디를 해뒀냐면 자료 보시면 42페이지 정도네요. 물론 41페이지부터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죠? 네, 41페이지 정도부터 이제 뭐 학생부 교과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학생부 교과를 좀 먼저 챙겨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말씀드렸던 42페이지, 1페이지부터 챙겨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학생부 교과는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한 때는 가장 좀 쉬운 전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기에는 쉬운 전형인데 다만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내신이 좀 돼 있어야 되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지났죠. 3학년 1학기까지 다 해서 5개 학기에 내신이 대략 뭐 1점 몇 등급이든 편안하죠. 2점 몇 등급, 2등급 초반도 뭐 그래도 살 길이 많죠. 괜찮죠. 3등급이 넘어가면, 교과 전형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죠. 아주 명쾌합니다. 그죠? 다만, 한 가지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오른쪽에 보시면 수능 최장의 기준이 많아요. 그죠? 대부분들의 대학이 수능 최장의 기준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두 개 합이 5니, 두 개 각 2등급이니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최장력 기준을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이미 끝나 있으니까 계산해보고 수능 최장력 기준, 내가 뭐 평소에 보니까 이 정도는 갖출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원서 내도 합격의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9월 모평까지 봤는데 이 정도를 못 채워 10월달, 11월달 공부 안 하면 실제로는 안 나옵니다. 등급이. 그래서 다 붙을 것 같은데 최저기준에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내신과 최장의 기준이면 끝납니다. 근데 다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서도 보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교과로 1단계 하면서 최저도 보지만 2단계 면접으로 옵니다. 그죠? 3배수 뽑아놓고.
그 다음에 중대 같은 경우는 비교과 30도 같이 볼게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팁이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서류를 받아보고 이렇게 좀 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과가 조금 더 괜찮거나 내신이 좀 부족하지만 비교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전형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대학별로 보시고 난 다음에 교과 100이 아니라 아 비교과도 있구나. 내신뿐만이 아니라 비교과. 내신 이외에 다른 것도 보는구나. 또는 면접도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내가 잘하는 것을 좀 많이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보세요. 서류를 1단계 뽑고 2단계 면접 봐서 뽑는 전형적인 겁니다. 근데 대부분 주요 대학은 최장력 기준도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종에 무슨 최장력 기준이 있어. 이게 맞는 얘기인데 주요 대학들은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최장력 기준을 보는 대학들이 있고요. 여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대학별로 조금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죠? 보시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 서류로만 뽑는데 자기주도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고 일반은 없고요.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평가에서는 학생부만 봅니다. 서류 안 하죠. 자소서를 왜 내? 최저는 뭐하러 봐? 학생부만 보면 되지? 이렇게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놨지만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부 교과와 함께 종합전형은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냐면 자료를 보시면 좀 접어놨다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46페이지부터가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대학별로 특히 이제 뭐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이나 많이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해서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아주 간단하게 학생부 교과는 내신 중요해요. 최저 기준 보면 돼요. 하지만 비교과를 반영하는 데도 있고 또는 면접 보는 데도 있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 통과해야 되는 게 서류입니다.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뭐 없는 경우도 있고요. 학생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2단계가 뭐냐면 면접입니다. 면접 자리에 통과하는 겁니다. 1단계 통과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죠? 1단계 통과는 3배수, 5배수니까 누구나 다 쉽게 통과할 수 있는데, 최종 면접으로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학생부만 가지고 뽑는 대학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능에서 수시에서 중요한 게,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자소서인데요. 이 자소서는 아마 우리 2부 토크쇼 김경숙 선생님인가요? 아무튼 많은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크 콘서트 때 좀 많은 질문을 좀 했으면 하는 뭐 바람이 좀 있고요. 크게 바뀌지 않는데 4번 문항이 대학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그죠? 근데 4번 문항이 있는 대학들은 제가 볼 때는 대학 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제가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인턴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을 뽑거나 이렇게 회사에서 선발할 때도 지금은 자기소개서라는 걸 많이 받아보고요. 물론 이제 뭐 성적표를 제출하는 데도 있긴 한데 거의 없습니다. 이력서 하나 쓰고 자기소개서 받죠. 그 다음 면접하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학생이 또는 이 사람이 우리 대학에,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진실을 가리는 데 가장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있죠. 왜 우리 학과를 선택하고 우리 대학을 선택하고 왜 합격하면은 나중에 공부는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런 계획들을 쓰라고 하니까 그게 제대로 정리가 돼 있어야만 우리 대학, 우리 학과에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오면 뭐예요? 그냥 왔다가 다른 곳에 가게요? 여러 군데 합격되면 우리 대학 버리고 다른 대학으로 가게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려지기 때문에 4번 항목이 있는 대학들은 4번 항목을 잘 써야 됩니다. 서울대는 4번 항목이 뭐예요? 독서잖아요. 그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 항목이 필수는 아닙니다. 대학마다 자율인데 4번 항목을 많이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 1, 2, 3번 항목은 제가 보건대는 가장 중요한 게 1번, 2번 요구요. 3번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조금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면 1, 2번 항목이 하시고 1, 2번은 좀 그 자기 학생부를 통해서 어떤 그 항목들이나 뭐 어떤 거리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료들을 좀 많이 좀 챙겨 보시고 난 다음에 좀 써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 5월 달부터 고민하고 7월 달에 쓰고 8월 달에 또 뭐 여러 가지 돌려보면서 또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자소서의 시간들을 많이 할애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제 여름방학 하면서 3월 1학기까지 다 끝났잖아요. 그죠? 학생부가 다 정리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각하셔도 크게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 주, 3주 정도에 좀 압축해서 고민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팁을 드리면요.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다 쓰지 마세요. 학생부 있는데 뭐하러 다 씁니까? 그죠? 선택해서 어떤 내용이 나한테 의미가 있을지 관련된 한 가지만 구체적인 활동을 왜 동기와 함께 본인이 느끼고 배운 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질문에도 그렇게 쓰는 게 맞고요. 너무 길고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화려하게 쓰는 필요는 없습니다. 왜? 자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많은 자수를 다 채우려면 힘들죠. 또 그런 많은 자수를 다 채운다는 건 뭐냐면 한 개를 가지고 길게 부풀려서 쓰는 거죠. 그럼 항목을 두 개, 세 개로 늘려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꼬리를 찾아서 어떻든 간에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을 선택하면 좋고요. 두괄식이냐 뭐 양괄식이냐 미괄식이냐도 많이 이제 논란이 되는데요. 가급적 앞쪽에다 얘기를 하면 뭐 쉽게 입학사정관의 서류 읽으면서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양괄식을 써도 뭐 크게 문제도 없을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내용을 잘 전달하면은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맞춤법 띄어쓰기 중요합니다. 이게 글이잖아요. 글이기 때문에 요즘 뭐 한글 같은 데다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뭐 띄어쓸 수 있는 그런 탭들이 기술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건 반드시 해주는 게 입학사정관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면접은요. 뭐 이것도 그 2부에서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보면 제시문 기반 면접 있고 서류 기반 있잖아요. 제시문은 논술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논술 시험은 우리가 주는 걸 가지고 읽어보고 난 다음에 글로 쓰잖아요. 그죠? 주어지는 문제를 잘 읽어보고 난 다음에 정리해서 말로 하면 구술 면접이에요. 그죠? 그래서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몇몇 대학 가봤더니 면접 동영상 논술과 관련되는 뭐 동영상 그다음에 모범 답안 작년에 했던 거 금년에 모의고사 문제들 다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서 뭐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부터 시작해서 다 보고 준비를 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사교육 기관에 있긴 하지만 먼저 냉큼 그냥 달려가서 쉬운 걸 선택하지 마시고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각종 자료 정보들을 통해서 그 목표 대학의 정보를 좀 얻고 난 다음에 해결책을 좀 찾는 게 우선순위를 좀 두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또 이제 뭐 선생님께 여쭤보는 이렇게 좀 순서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서류 기반 면접은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자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부에 있는 내용 중에서 뭐 과제를 잘 수행했다 그러면 어떤 과제인지 내가 알고 있어야지, 그죠? 그 다음에 과제를 잘 수행하고 대안도 제시했다 그러면 대안까지도 내가 그때 뭘 제시했는지를 자세하게 선생님은 여기까지 어떤 과제인지 자세하게 안 써놔요. 왜냐하면 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특에서도 많이 안 써주실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입학사정관님은 꼭 그게 돼서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질문을 날카롭게 또 꼬집어서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하다. 특히 이제 서류 기반 면접, 내용 확인이죠. 학생부, 자소서, 뭐 추천서 이런 자료 확인해서는 미리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만약에 여섯 개를 다 종합전형을 쓰잖아요. 그럼 학생부를, 최종 학생부를 여섯 부를 다 카피 복사를 해 놓으시고요. 각 대학에 맞춰서 예상 문제들을 전부 다 그 안에서 줄 긋고 답안 다 달아서 미리 좀 준비를 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외워 놓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것들인지 머릿속에 잘 뭐 키워드 정리만 좀 해 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논술로 한번 가볼게요. 금년에도 논술은 여전히 31개 대학에서 13,000명 많이 뽑는데 지난해보다 인원수가 좀 줄었잖아요. 줄은 것은 아마 고려대학이 지금 빠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난해하고 다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요 대학들은 전부가 아까 15개 대학 기준으로 봤습니다만 논술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논술은 보면 뭐 6:4나 또는 7:3이나 뭐 이런 식으로 논술의 반영 비중이 높고 학생부의 반영 비중은 낮고요. 논술을 많이 보는 대학은 여전히 있습니다. 경희대 800명, 그죠? 성균관대 거의 1,000명 꼴입니다. 중앙대 900명. 거의 탑3입니다. 논술을 많이 보는 대학들. 이 대학들 위주로 해서 논술은 조금 정리하는 게 의미를 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술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답이 잘 없는데 저는 뭐 그렇게 논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논술과 관련해서는 수시를 쓰다 보니까 대학을 찾을 뭐 학생부 내신은 마찬가지고 교과죠. 학생부 종합도 마찬가지고 찾다 보니까 도저히 찾을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써놓고 가자는 식으로 논술 선택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술을 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근데 거기까지도 이해가 됩니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논술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는 논술 준비에 올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는 절대 가시지 말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논술을 지금부터 공부해서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마할 수도 있는 길인데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 못하는데 수학논술, 수리논술은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수학선생님은 다르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그 다음 국어랑 사탐 점수가 정말 안 나와요. 그죠? 내신도 국어가 사회 점수가 안 나오는데 너는 인문논술은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문논술을 열심히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들을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논술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난해하고 달라진 건 뭐냐면 영어가 어떤 대학은 보면 성균관 대학이고 연세대학인데 영어 2등급이 필수입니다. 얘는 국어 수학 탐구하고 영어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작년에 국수 영탐을 다 합산해서 3개 영역 합이 6이라든지 또는 4개 영역 합 6, 4개 영역 합 8 연대죠. 입문자 나눠서 봤는데 이번에는 국어 수학 탐구 1, 2 탐구 네 과목이죠. 그러니까 국어 하나, 수학 하나, 탐구 과학 하나, 과원 과투 이렇게 해서 물원 화원 이렇게 해서 합이 8 이러면 된다는 거죠. 네 개 과목에서. 근데 네 개 과목 합 8 했어요. 합 7 괜찮죠? 근데 영어가 3등급이에요. 79점으로. 그러면 불합격이에요. 왜? 수능 최저의 기준 달성이 안 돼요. 근데 영어를 왜 79점을 못 받아? 그 쉬운 영어에 79점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저는 영어를 항상 84점 받아요. 83점 정도는 받아요. 라고 했는데 실제 수능에서 두 개를 더 틀린 거죠. 그래서 79점, 78점밖에 안 돼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9월 모평해 보니까 정말 잘 나오거든요. 9월 모평까지 순탄하고 편안했어요. 근데 영어로 마지막 마무리를 잘 안 했더니 오라 두 개가 더 틀렸어요. 그래서 최저 기준을 못 가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뿐만 아니라 영어를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은 영어를 좀 챙기셔야 된다 말씀 좀 당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대학들도 보면 강화시킨 대학들이 좀 눈에 띄죠.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영어가 작년보다는 1, 2, 3, 4등급을 받는 등급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상위 등급을 받는 등급자 수들이 좀 많아지니까 훨씬 더 자격을 올려도 된다. 최장의 기준을 올려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논술로 지원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내신이 일단 안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안 되니까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있죠. 수능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수능 시험 보고 나서 논술, 수능 성적이 좋으면 논술 시험을 보러 가고, 보러 가지 말고요. 안 가도 되니까. 근데 수능 시험이 좋지 않아요. 논술 시험을 아무래도 몇 군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 시험 보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수시 원서 넣어놓고 수능 시험 성적 시험 결과로 가채점 때 판단해서 수능 시험 있는 그 주나 그 다음 주에 논술을 갈지 말지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매우 불안한 경우도 있지만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도 조금 넣어놓고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논술은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하니까 대부분 쉽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목표 대학이 있으면 반드시 가셔가지고 그 목표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논술을 어떻게 출제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런 데 보면 논술을 자세하게 해설을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출제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라까지 나와 있으니까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출문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만약에 논술을 안 되겠다.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간에 수능에라도 집중하자. 이것도 괜찮죠. 왜냐하면 논술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서 결과가 안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대로 조금 선택을 하는데 논술도 객관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적성 보는 대학들도 있는데요. 많이 줄어서 이제 뭐 12개 교에서 5천 명이 좀 못 되는 인원으로 선발하는데 대학별로 조금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학생부 60, 그 다음에 적성 40 이렇게 반영을 하긴 하는데요. 실제로는 적성 반영 비중이 적어요. 그죠? 근데 실질 반영 비율은 적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출제되는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미니 수능 형태예요. 국어, 수학, 영어를 다 보는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뭐 국어, 수학, 수학, 영어 또는 국어, 영어 이렇게 보는데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고요. 문항수도 적어요. 다만 문항당 배점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적성은 한번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시 수능으로도 힘들 것 같고 가까이 수도권에 있는 적성 보는 대학을 한두 곳 정도 골라서 공부해보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고민을 해보실 수 있고요. 다만 이것도 기출문제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대략적으로 전형 유형별로 말씀드렸죠.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논술, 적성 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수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전형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학생부 위주로 수시 모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온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부터. 이 세상에 대학을,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종밖에 없다. 학종이 최고더라라고 생각하고 내신 챙기면서 학교 활동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수능 공부를 안 했으니 수능이 잘 나올 리가 없죠. 이거 비교해보면 당연히 학생부가 더 높고 학생부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수시 선택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 되니까. 자, 보니까 아니에요. 1학년, 2학년 때 많이 놀았어요. 2학년, 2학기 때 와서 보니까 대학 가려면은 학종이 대세인데 아직은 수능이 살아있네. 그래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2학년, 1학기 때. 실제로 그런 친구 있습니다. 자연계열 학생인데 수학도 나영으로 바꾸면서까지. 3월 달에 65점이었는데 수학이 나영으로 6월 모평에서 92점을 받아왔더라고요. 대단하죠, 그죠? 30점 성적이 또 올랐어요, 거의.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네.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니까 지금은. 수능 공부만.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뭐 수능으로 정시 모집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되죠. 그 기준 놓고 난 다음에 수시 모집에 넣으면 되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경우보다는 많습니다. 학생부와 수능이 거의 엇비슷한 거죠. 근데 엇비슷하더라도 둘 다 1등급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건 뭐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나 저거나 뭐. 네. 장구나 멍구나 뭐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요는 이게 이제 한 4등급, 4등급이나 5등급, 5등급이나 6등급, 6등급 이러면 4, 5, 6등급에 걸쳐있으면 좀 답답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수시하고 정시의 비중이 비슷해지니까 수시를 어떻게 넣어야 될 거냐. 이건 빨리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면 정시 모집으로 조금 더 나을지 수시로 나을지를 판단하면서 수능이 과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빨리 판단을 해보고 수능의 가능성이 있으면은 정시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가는 걸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시 모집에 남아있는 전형 유형의 뭐 논술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적성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면접을 추가, 포함해서 일괄 합산하는 그러니까 1단계에서 서류하고 2단계로 면접 보는 데 말고요. 1단계부터 면접 보는 데 있잖아요. 면접이 센 친구들은 가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내신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봐라. 공부는 늦게 시작했는데 이 녀석 꼼수가 있네. 한번 들어와 봐봐. 우리 대학에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전형 요소를 잘하는지를 좀 빠르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되는데 너무 아니라면 안 됩니다. 네, 수시 지원해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지를 수시와 정시를 지금은 조금 더 둘 다 염두에 두고 조금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수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찾기 쉽습니다. 학생부가 우수하면 학생부 중심으로 수능이면 최저 기준 높은 대로 고르면 되죠. 논술로 선발하는데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데는 여전히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수월한 거죠. 경쟁률이 줄어드니까. 예. 그 다음에 논술이 우수한 데는 논술 전형이 있고요. 요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높고 낮은 것도 있지만 수능 이전이냐 수능 이후냐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적성고사 있고 뭐 비교과 실적이 좀 좋으면 학종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강점 전형 요소를 살릴 수 있는 유형을 선택하는 게 수시 모집에서 잘은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놨던 걸 기준으로 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뭐 해놓은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냉철하게 우리 학생들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수시 모집은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생부나 논술고사 위주로 해서 이렇게 뽑는 거고요. 그다음 중위권으로 갈수록 학생부와 논술이지만 논술은 학생부가 다 줄어들면서 학생부는 좀 여전한 거고요. 정시 모집에 가면 다 수능입니다. 다 수능이고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능만 가지고 뽑는 건데 그래서 요렇게 내가 놓고 판단을 좀 해야 될지 아니면 요렇게까지 놓고 판단해야 될지 여기까지 봐야 될지를 조금 판단을 대학의 수준별로도 놓고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수시 모집은 아까 본 대로 이제 74대 26으로 수시도 많이 뽑잖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섯 번의 지원이잖아요. 붙으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전문대학도 보니까 수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전문대학 하나 넣고 나중에 수능시험 치르고 난 다음에 또 판단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수시 모집에 전문대학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가야 됩니다. 전문대학을 포기하는 순간 금년에는 대학에 갈 마음이 없구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대학도 수시 넣을 때는 좀 주의를 요하셔야 됩니다. 붙으면 가야 된다는 거 좀 명심하시면. 그래서 이게 최초 합격이 아니라요. 추합도 수시 모집에 붙으면 등록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금년엔 대학 갈 마음이 없다. 대학 포기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형 유형별로 자신에게 좀 유리한 전형 요소를 좀 선택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대학 입장에서 좀 보면 다양한 전형 유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형 유형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될까가 더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경쟁 대학에 비해서 선점이 있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소개서 중에서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엇비슷한 대학에 지원했을 때 과연 어떤 대학에 갈지, 저기 우리 대학에 등록할지 안 할지를 대학의 입장에서는 좀 빨리 판단하는 것도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학별로는 조금 더 많은 전형 유형들을 놓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나을지를 조금 더 선택을 하고 6번의 지원 기회를 포트폴리오로 짜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복인데요. 어떤 전형 유형을 선택하는 게, 어떤 전형 요소를 선택하는 게 나을 거냐, 그죠? 이게 연결시켜서 보면 되죠. 학생부는 예, 교과 전형, 대학별 고사는 논술, 그 다음에 뭐 서류는 학생부 종합, 수능이면 정시가 우선이 되는 거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답답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잘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요소나 내가 잘하는 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이러면 좀 답답해지고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고민의 거리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수능에 올인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수시에 6논술, 6개를 다 논술을 써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사이좋게 교과 둘, 학종 둘, 논술 둘 이렇게 넣어놓고 기다려야 되는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보건 때는 어떤 전략을 세우든 간에 6개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면 자기한테 최적의 대학 그 지원을 골라놓고 대학과에 지원을 해놓는 것도 수시에서는 그나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뭐 면접이든 논술이든 아니면 수능이든 간에 골라서 남아있는 시간에 집중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건 어떨까요? 아까 봤던 건데요. 내가 보니까 지금 수능이 더 학생부가 수능보다 더 우수해요. 그러면 수능하고 학생부 사이에서 이렇게 있겠죠. 학생부는 여기 정도 갈 수 있고 수능은 여기 정도 갈 수 있으면 이 사이에 있는 대학들을 찾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능하고 학생부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수능 성적보다 더 높은 위치를 정시죠. 위에다가 쌓아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로 쌓아 올려도 6개를 골라서 넣으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또 다른 선택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거죠. 수능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는 수시는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갈 수 있는데 놔두고 뭐 위로 수능 이후에 있는 논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놓고 지원 전략을 짤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원 전략 짤 때 실제로는 이런 선택이 가장 많아요. 지금까지 봤던. 근데 최근에 와서 학종이 크면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맞춤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학년 1학기 때부터 나는 모모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거야라고 준비를 하면 전형 목표 대학에 맞는 전형 유형, 학종이죠. 사전에 준비해 놓고 모든 게 다 끝나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정시 모집의 수능으로 따져 보니까 인서울이 안 돼요. 그럼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학종으로 쓰지 말아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6개 지원 가운데 최소 3개나 4개 이상은 학종을 내가 가고 싶은 데라도 써야 됩니다.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2개 정도는 그래도 좀 낮춰서 써봐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합격하면 다닐 수 있는 대로 골라서 전략적으로 짜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도 저도 아니고 정말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한번 봐왔죠. 근데 보니까 9월 모평 마지막으로 봤는데 점수가 아, 이 정도를 갈 수 있구나, 예를 들어서 인서울에 있는 뭐 광운대 정도는 내가 갈 수 있다는 기준이면 광운대 위에 있는 대학으로 수시 모집은 무조건 쓰는 겁니다. 대신 어떤 전형 유형을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전형 요소를 선택할 거냐만 내가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학 밑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판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뭐 유형 틀 A나 B나 C나 어떤 트랙을 쓰든 상관이 없고 중요한 것은요, 고르면 포트폴리오 6개 작성이 끝나면 되는 겁니다. 최적으로, 최대한, 최선으로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원 상황에서 점검을 한번 해보면요. 나는 수시형일까요? 정시형일까요? 이런 고민 많이 하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수시는 다 써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수시 안 쓰고 가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목표대학 어디예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아까 학종으로 준비해왔던 친구들은 목표대학이 분명합니다. 그죠? 가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한 전형 요소가 뭐냐? 알아야죠. 몰랐어요, 지금까지. 그럼 지금부터 뭐가 강한지를 나름대로는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번은 모두 안정 지원할까? 이럴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죠? 그죠? 대부분은 수시는 조금 더 높게 쓰는 편인데 가장 위험한 것은 수시로 모든 걸 준비하고 수시를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수시를 잘 써야 됩니다. 수시에 실패하고 나면 내년에는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1, 2, 3학년 때 해놨는 게 1년을 더 한다고 해서 4학년이 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똑같아요.
뭐가 달라져요? 자소서 쓰는 데는 자소서를 조금 더 다르게 써볼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장의 기준 달성 가능성이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9월 모평 때까지 보니까 쭉 잘 달려왔어요. 이건 뭐 거저먹기네. 최장력 기준이 거저먹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잘해왔던 영어에서 두 개도 틀렸네. 그죠? 최저 기준 달성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네요. 자소서나 면접, 논술, 수능 이거 모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를 많이 힘들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충분히 힘들어왔는데 계속 더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내신도 1등급, 학교 활동도 무지 잘해요. 수능도 1등급이에요. 해야죠, 뭐. 공부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내 재능이고 소질인갑다. 뭐 이런 거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를 더 힘들게 하고 남아있는 시간에 분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수능 마무리 학습의 시간을 얼마만큼 할애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하려면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나눠 놓고 한 7가지로 점검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겁니다. 그죠? 자, 6번을 지원을 하는데요. 어떤 유형 틀로 타입으로 지원을 할 거냐? 이렇게 전부 다 상향 지원을 해도 될 거냐? 아니면 안정 지원을 좀 많이 염두에 두고 적정 지원까지 고민을 해두고 지원을 할 거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의 6번 지원 선택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대략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에 경희대 선택할 때는 심사숙고 끝에 경희대를 선택을 해서 갈지 붙을지 떨어질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 둘씩 욕심이 생기면서 경희대 위에 중대를 쓰고 중대 위에 성대를 쓰고 성대 옆에 서강대를 또 쓰고 기왕에 뭐 고대도 하나 쓰지 뭐 이러다 보니까 다 높겠어요. 처음 썼던 경희대는 처음에는 붙을까 떨어질까 이랬는데 쭉 훑어보니까 경희대는 당연히 붙네요. 네. 이런 경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왜 경희대를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잊지 마시고 분명히 녹취를 해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경희대를 선택했다. 그래야, 아니요. 한 일주 정도, 뭐 열흘 정도 지나면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변해요. 뭐 여섯 개 이렇게 넣었는데 경희대 정도에 쉽게 붙겠지. 그렇습니다. 그죠? 쉽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면요, 학생부 중심 전형은 교과로 보면 대략 한 2등급 이상이어야만 다 가능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3등급 넘어가면 좀 힘들어지고요. 하지만 논술이나 학종, 뭐 서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3등급, 4등급도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대학 입시 결과나 이제 그 고3 부장선생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건 이거더라고요. 대학 입시 결과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내신으로 충분히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너무 자꾸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20명을 뽑았다 그러면 그 20명 중에서 내신이 4등급인 아이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서너 명 정도가 저 뒤에 포진해 있으면서 비교가 괜찮은 친구들이 붙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붙은 게 내신을 전체적인 내신을 좀 깎아내리면서 내신 뭐 2.9등급이나 3.1등급까지 왔잖아요. 그럼 내신 3.1등급이 되는 친구도 붙을 것 같죠. 근데 그 친구들을 빼고 나면 전부 다 학종에서도 내신이 2.5등급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밑에 내신이 낮은 아이들을 좀 빼놓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대학에서 발표한 그 내신을 그대로 보면 또 안 되고요.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형 취지에 걸맞게 내신을 또 뭐 정량 평가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객관적인 내신을 또 보는 건 적합하지 않고 비교과의 내용들, 학생부의 비교과, 그다음에 자소서라든지 추천서도 좀 염두에 두고 또 나의 면접 실력도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한 방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다음에 정시는 짧게 좀 볼게요. 정시는 보면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고요. 대략 보면 수능이 다 전부가 다 100%이고 학생부 10%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좀 눈에 띄네요. 주요 대학 중에서도 그죠? 고대는 지금 수능 100으로 바뀌었죠. 내년 2019 현재 지금 고2 학생들이 대학 갈 때는 연세대학도 수능 100으로 바뀝니다. 이미 다 발표됐죠.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보면 학생부 뭐 10%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시를 놓고 얘기할 때는 내신 1등급을 따기 위해서 한 등급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습니까? 그죠? 정말 잠도 안 자고 벼락치기 가면서 내신 땄는데 여기는 정시모집 보니까 전부 다 1등급, 내신 1등급이나 반영, 뭐 내신 5등급이나 이 반영을 보고 보니까 점수 차이가 뭐 1점, 2점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나죠. 반영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수능 하나가 2점이 최저점인데 그러면 거의 변별력은 내신으로는 없다. 수능이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정시 모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6월 모평 설명할 때 드렸는데
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어가 20%, 30% 막 이런 반영 비중이잖아요. 그죠? 실제로도 영향이 컸어요. 왜? 영어 만점 받으면 편점수가 되게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금년에 오면 그냥 가산점 적용하는 데도 있고, 아까 서울대처럼 봤던 거, 예, 고대도 마찬가지였죠. 반영 비율을 보면 10% 안팎이에요. 근데 유독 한 대학만 영어 반영 비율이 맨 높습니다. 그죠? 어디예요? 여기? 이화여대입니다. 이 저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2등급을 받고 이화여대를 가시려고 하면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딱 보시다시피 우리는 1등급만 일단 뽑아볼게 라는 의지가 강하게 있는 겁니다. 자, 제2외국어 한문을 사탐에 3개 사탐 과목으로 대체해주는 대학들도 여전히 정시에는 있고요.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가 지금 수시에서도 보니까 최저의 기준으로 두 개 다 쓰이는 데도 있지만 하나만 쓰이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탐구가 좀 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금년에 정시도 탐구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선 한 과목만 쭉 잘해서 성적 좀 올리고 그다음 나머지 두 번째 과목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1등급, 6등급이 훨씬 나았습니다. 둘 다 3등급, 3등급이나 4등급, 4등급인 것보다는. 그죠? 하나 1등급인 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연계열 경우에는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많죠. 그래서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과탐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입 Q&A인데요. 이제 남은 시간 좀 정리를 할 텐데 아마 밖에서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이 상담받고 대학 가자라는 이 책이 우리 그 TBS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담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 실제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는 일반 개고 안에 우리 학교 안에서만 상황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렇지 않죠.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는 뭐 외고에 있는 학생들 있고 뭐 다른 그 학교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좀 참고로 하시고 실제로 케이스가 나랑 비슷한 경우도 있으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물한 개구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러면 원서조차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6번의 지원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로 나와 비슷하면 지원을 한번 6번 중에 한번 하셔도 과감히 도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책은 아마 장학금으로 다시 한번 사회 환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서 대입 Q&A를 좀 시작을 할게요. 사실은 질문 받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조금 정리를 미리 좀 해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시하고 정시가 이제 12월, 아까 이제 28일이 수시 마감이었는데, 그죠? 수능시험 보고 나서 12월 초에 수능 성적 받고 나면 대략 이런 상황들이 조금 연출이 됩니다. 수시 등록 대기하고 있어요. 괜찮죠? 이건 뭐 최초 합격했거나 아니면 취업을 받았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어떻든 최초 합격했어요. 수시 등록 대기. 수능 잘 나와도 상관없고 못 봐도 상관없고, 그죠? 뭐 괜찮습니다. 두 번째 수시 취업을 대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비 2. 그죠? 예비 3 있어요. 내 앞에 두 명이나 세 명만 빠져나가면 되는데 수능을 망쳤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제발 내 앞에 있는 친구가 다른데 복사합격해서 옮겨가기를 간절히 이제 소망을 해야 되죠. 정시 수능이 대박을 받았어요. 근데 수시 취합이 예비번호 1이에요. 아, 신은 나에게 이런 가혹한 선택을 주나? 뭐 이런 거죠. 제발 내 앞에 있는 한 명이 어디 가지 말고 그 대학에 꼭 등록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경우도 있죠. 수시 불합격했어요. 근데 정시 수능 웬만큼 성적 나왔죠? 괜찮죠? 정시로 가면 되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안 좋습니다. 수시가 불합격이 확정됐는데 수능도 거절을 해요. 근데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원 전략을 짜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떠올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상황이 벌어질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금년도에 수시 최장력 기준을 채울 수 있는 대상자가 과연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질문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저희가 좀 통계를 내보니까 2017에 비해서 2018에 대략 뭐 25% 뭐 꼭대기는 30%도 넘는데요. 많이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보셨던 영어 등급 인플레 영어가 등급을 상위 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자, 세계 영역 합이 9예요. 그러면 평균 3등급이잖아요. 7만 명 정도에서 14,000 명 정도가 더 늘었는데 이렇게 14,000 명 정도가 더 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14,000명 더 늘어난데 내가 속할 수 있는 거죠. 내 영어는 상대평가를 하나 절대평가를 하나 똑같아요. 별반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제 말에 동의하세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나는 잘 못하는데
최장기 기준을 많이 채울 수 있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어를 잘해야만이 채울 수 있는 대상에 내가 속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영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발목을 잡네요. 그죠?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도 보시면 세계 영역 합의 구가 5만 2천 명이었는데요. 평균 3등급이죠. 금년에 와서 6만 5천 명입니다. 여기도 1만 2천 명 늘어서 한 24% 늘었는데 여기도 영어 성적이 좋아야만이 등급자 수가 늘어난데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등급별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상당히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나머지도 등급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렵고 다 같이 쉽고 이럴 텐데 영어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좀 명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등급을 챙길 건지를 조금 더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등급 선상이 어디에 있는지도 가늠을 좀 해보십사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이게 또 오늘의 거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인데요.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도 이거 뭐 수시 써야 되는데 가만히 듣자니 자꾸 육논술 얘기하는데 그 육논술에 바로 이제 주인공은 나야 나. 네.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그런가 봅니다. 네. 네. 근데 아무튼 논술을 쓰기 위해서도 좀 전략은 있습니다. 보시면 금년도에 이거 2018인데요. 그죠? 네. 금년도에 보면 논술에 금년도 겁니다. 논술에 보면 학생부 교과만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부터 이미 끝났잖아요. 그죠? 논술 시험은 나중에 공부해서 보는 거지만 보니까 평균 2등급이랑 평균 4등급이랑 논술 점수 차이가 이와에 대한 294에서 264예요. 몇 점 차이 납니까? 30점 차이 납니다. 그죠? 내가 내신 다 해보니까 평균 4등급이면 논술에서 얼마나 잘해야 될까요? 그래야 이 부족한 점수가 메꿔질까요? 근데 다른 대학들 보면 안 그렇죠. 건대 같은 경우는 몇 점이에요? 2.8이죠. 여기는 4점이죠. 연대는. 그죠? 숙명여대도 보면 10점 가까이 되죠. 그죠? 그래서 내신 등급이 내가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등급인데도 불구하고 학종을 쓰지 않고 논술을 쓰겠다 그러면 내신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데를 일단은 지원을 하면 내가 내신 점수 차이로 점수를 많이 벌려놓고 있으니까 논술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낮아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6개 논술을 선택할 때도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의 출제 경향이나 유형을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이전이냐 이후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확실하게 계산이 끝나 있는 내신 계산도 반드시 해보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출제 유형도 이제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뭐 수리가 있는 대학들도 있고요. 영어 제시문,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나와 있는 대학들도 있고, 인문계열. 자연계열도 보면 수학만 보는 수리 논술 보는 대학들도 있고요. 과학을 같이 보는 대학들도 있죠. 과학, 나는 수학은 좀 못하는데 과학이 괜찮아. 그러면 이쪽 대학 선택이 훨씬 더 낫죠. 왜냐하면 과학에서 점수를 더 벌 수 있으니까 내가.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문 논술을 포함해서 보는 대학들도 몇 군데 있고요. 자, 그럼 논술은 과연 뭐냐? 논술 보니까 지원하고 보니까 50대래요. 작년 경쟁률 봐도 그렇고 실제로 금년에도 지원하고 보니까 50대. 되게 높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한 자릿수 심하게는 그리고 두 자릿수라도 10대 1, 뭐 20대 1 이렇게 줄어들겠죠. 왜 그러냐고 봤더니 수능 대박으로 논술 시험 안 오는 친구들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일단 제치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 미달로 논술 시험에 결시. 가보니까 30명이 시험 보는데 자리가 15개 비었네. 아싸. 15명이 빠졌죠. 괜찮습니다. 나는 갇혔으니까. 자, 수능 최장력 기준은 통과했으나 시험 결과로 미충족이다. 그죠? 논술 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나는 논술 시험이 웬만큼 괜찮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거죠.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 포기 취소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다른 데 붙었으면 다른 데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논술에서 실질 경쟁률은 제가 논술을 종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실제 경쟁률에서는 많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최저 기준 갖추고 논술 공부를 준비를 해야 될 경우를 염두에 두시는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에 논술 답안 작성도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참고를 하시고요.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원고지와 볼펜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원고지 안 써보다가 원고지에 쓰니까 칸도 조그만한데 잘 안 써지는데 그것도 볼펜으로 쓰라 그래요. 우리 볼펜 잘 안 쓰잖아요. 학생들이 대부분 연필 많이 쓰고 연습장에도 뭐 연필로 많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요거 두 가지는 평소에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공부는 따로 안 하시더라도, 그죠? 논술 공부는 안 하시더라도.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 가면
어떻게 논술 공부하는 게 다 나와 있으니까 대학별로 목표를 하시고 대신 요거는 본인 스스로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짬 날 때 한번쯤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입학사정관님께 여쭤봤더니 제일 중요한 건 해당 지원 학과의 교과 성적이 첫 번째로 그다음 두 번째는 면접이래요. 우리가 자소서에 그렇게 공력을 들이잖아요. 그죠? 자소서 별로 반영 안 합니다. 선생님 추천서 별로 반영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소수가 뭐 부족한 2%를 채워준다고 뭐 얘기도 하는데요. 학생부가 가장 중요하고 그중에서 지원 교과 학과와 관련되는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은 면접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대학은요. 학생부만 가지고 뽑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양대인데. 자, 이론 뭐 수상 경력이나 창체 활동이나 세특이나 행발 이런 거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좋아요. 이거 다 보고 난 다음에 뽑는데 밑에 보시면 관련 계열 교과 이수 확인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이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교과 성적이 웬만큼 돼야 됩니다. 그죠?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볼 때 관련 계열의 교과의 이수 확인,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수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교과의 등급이 아니고 세특에 나와 있는 상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성취도 점수, 원점수도 봐야 될 거고 좀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의 모든 걸 다 오픈해놓고 이렇게 뽑겠다고 돼 있지만 중점적으로 표시해놓지 않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것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많은 설명을 했는데요. 수시에서부터 정시까지 쭉 놓고 보면 전형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전형 요소죠. 이 중에서 조합을 통해서 내가 과연 뭘 가장 잘할 수 있나로 접근을 하셔서 그러면 나는 학생부 교과가 좋고 그 다음에 비교과도 괜찮고 뭐 이러니까 요거 두 개를 잘할 수 있는 종합전형을 할게. 일단 종합전형을 다섯 개 쓸게. 이렇게 접근하는 거 나쁘지 않고요. 세 개, 네 개 쓸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전형 유형들은 또 찾아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채워서 조합을 주는 거죠. 근데 여섯 개를 다 학종으로 쓰면 좀 부담이 되긴 해요. 자소서도 써야 되고 면접에 대한 준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어떤 게 가장 나한테 나을지는 개인마다 조금 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좀 마무리하기 전에요. 제가 두 가지, 세 가지 말씀만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엊그저께 가까이 있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 한 명을 상담을 했는데 공부를 한 해 더 하는 학생이에요. 이제 소위 말하는 재수생인데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하나 넣었어요. 하나. 외대 하나 넣고 나머지는 보니까 논술 보는데도 넣고 뭐 거의 논술이었어요. 네 개가 논술이었고 하나가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더라고요. 1학년 때 내신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선발된 아이들의 기숙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몸도 많이 아프고 수술 받으면서 집 가까이로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학교를 이제 옮기게 된 거죠. 그렇게 옮겼더니 내신이 정말 좋아졌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겠죠. 2학년 1학기 때 갑자기 내신이 1등급 자리가 보이고 막 그런. 1학년 때는 보면 4등급에서 6등급을 왔다 갔다 했는데 2학년 1학기 때부터 막 1등급, 막 2등급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신을 봤더니 1.7등급 정도가 된 거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성적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그 내신 1등급 후반대를 받고 보니까 교과도 내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본인 스스로가 해놓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 결석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지원이 잘못됐는지 하나를 쓰고 나머지 논술을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다 떨어졌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냈던 그 하나만 1단계 통과한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학생부의 서류가 학생부를 비롯해서 서류, 뭐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1단계를 통과한 서류가 괜찮은 거죠. 그죠? 지원을 잘못한 거예요. 차라리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 너덟 군데 넣어놨으면 1단계 통과를 한 곳이 여러 군데 있었을 거예요. 그죠? 면접은 어떻든 간에 본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거니까 나중에 뭐 가서 또 어떻든 더 해보고 결판을 낼 텐데 학종을 한 군데만 내놨더니 이건 나중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논술 내놨던 데는 최저 기준 달성이 안 됐으니까 논술 보러 가지 못한 데도 많고. 결국에 이제 이 친구를 보면서 고민했던 건 뭐냐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학생부 종합으로 많은 걸 써야 되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또 현역에서 오는 아이들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또 얼마나 좋을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보거든요. 1년, 1년이 지날수록 학생부의 내용들이나 해당 학교의 학생부를 뭐 적는
다만 스킬이라고 보더라도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프로그램도 나아질 거고죠. 그럼 결국에는 재학생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붙어서 경쟁력이 있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느꼈던 게 제가 저는 뭐 굳이 학종을 다 쓰라고 굳이도 강요도 안 하는데 만약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은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모든 게 다 결판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자소서 쓰는 거에 올인하시고 그 다음에 면접 준비에 올인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놔버리자 이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학생은 작년에 이제 상담했던 학생인데요. 괜찮은 대학을 넣었죠. 의대도 넣고 뭐 서울대도 수시에 넣고 이랬는데 보기 좋게 다 떨어졌습니다. 수시에. 근데 그 전에 이제 9월 달에 원서 넣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수시 넣는 것은 이것으로 끝냅시다. 괜찮아요. 내신도 이제 2등급 초반인데 자연계열 학생인데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의대도 넣고 뭐 서울대도 넣고 또 다른데 공대도 하나 넣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제 모든 것은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수능 공부만 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다만 이 학생이 그래도 수능 공부를 웬만큼 계속 뭐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과학에 1 플러스 2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 이 친구가 수능에서 뭐 대박 아닌 대박을 낸 거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성적이 좀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수시에 다 떨어진 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그래도 이제 뭐 S대를 가면서 해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그때까지 이제 최종 결과 정시모집에 그 2월 달까지 가면서 붙을 때까지 노심초사한지 아시죠? 어떻게 보면 수시모집에서도 조금만 더 다른 전략으로 낮춰서 넣든지 전략을 짰으면 거기까지 고민을 안 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S대 공대를 가서 다행인 거지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않았으면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안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과욕은 정말 내려놓으시고 한 군데 정도는 반드시 조금 더 여유로운, 뭐 여유롭단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붙을 수 있는 데를 조금 더 염두에 두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좀 마무리를 하면요. 말콤 글래드월인가요? 뭐 잠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했는데 보니까 만 시간 동안 노력하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만 시간 노력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조금 의식을 두고 그러니까 의도하는 바가 있어야 있고 난 다음에 연습을 하는 게 최종 이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논술할 거예요? 면접하실 거예요? 수능 공부하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지를 염두에 두고 반드시 그걸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하고 하루하루가 전략적인 시간들을 보태가야만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하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선택을 하면 왜 이 선택을 했는지 본인 스스로가 확실한 결단을 내리시고 강행을 해나가야만이 실행을 해야만이 결과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수험생들이 원하시는 대학에 이제 꼭 합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혹시 정시 때나 수능 시험 이후에 이렇게 만나더라도 수시에 갈까요, 정시에 갈까요를 뭐 조금 고민하는 상황에서 네, 만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고요. 정시밖에 답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좋은 전략을 짜기를 좀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알찬 정보를 전달해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시 모집 지원을 위한 입시 전략에 대해서 올해 수시 모집 주요 사항과 수시 일정, 전형별 지원 전략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의 전략으로 최고의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입시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면서 항상 응원하고 정확한 입시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